그래서 이 소설은요, 정말 이 주인공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 소설의 모든 길이 다 주인공으로 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소설의 시작과 끝도 당연히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주인공으로 끝납니다. 먼저 그 소설의 도입부를 보실까요?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에 어느 날 해질 무렵, S골목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작은 방에서 거리로 나와 왠지 망설이듯 K다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게 첫 문단인데요. 바로 첫 문장에 시간과 공간이 명시됩니다. 7월 초 여름이고요. 그리고 작은 방에서 한 청년이 거리를 향해 나와서 걸어가죠. 벌써 여기서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날, 7월 초, 그러니까 여름이죠. 이게 당시 페테르부르크니까, 페테르부르크가 북위 59도라서 굉장히 북방 도시긴 하지만,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름에도 무더울 때는 엄청 무덥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실 것은요, 19세기에는 에어컨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아주 더울 때는요, 도시에 사는 게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페테르부크에 사는 귀족들,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름이면 그 근교에 별장을 두고 그리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고학생은 갈 곳이 없었죠. 별장을 감히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그 악취가 진동하는 더운 에어컨도 없는 그 무더위에도 그 도시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 이 청년이 방에서 거리로 나와 천천히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주목하라고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아주 절묘한 그 표현일 텐데요. 망설이듯이죠. 예,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어쨌든 무더운 여름날 집에서 방에서 나와서 다리를 향해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어는 망설이듯이겠죠. 뭔가 생각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는데, 그걸 할까 말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문단도 함께 보실까요? 그는 계단에서 여주인과 마주치는 것을 용케 피했다. 그의 골방은 높은 5층 건물의 지붕 바로 밑에 있었는데,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벽장 같았다. 방의 협소함. 방이 얼마나 작은지 차라리 벽장 같다고 표현이 됩니다. 벽장만이 아니라요, 이 소설에는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이 방이 얼마나 작은지 계속 강조됩니다. 벽장, 선실, 그리고 나중에는 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은 방입니다. 그 좁은 방은 단지 물리적인 좁음이 아니죠. 그 좁은 방이 이 주인공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짓누르는 거죠. 그 좁은 방에 틀어박혀서 세계와의 교류를 끊고 혼자 거기 틀어박혀서 그 사상의 누각을 세우고 허물고 세우고 허물고 하는 그 공간이죠. 이 주인공은 그 좁은 방에 틀어박혀서 거의 질식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또 더군다나 7월 초에 페테르부르크는요,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백야 현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북방 도시이기 때문에 무더운 그 여름에 해가 졌다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밤 10시, 11시에도 훤하거든요, 밖이. 그래서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래서 밤이어도 밤 같지 않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알수 없고, 밤인데도 밖은 훤하고, 이런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주인공이 점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에 심취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 주인공이 살인을 생각하면서 또그 여주인을 만날까 두려워하는 모습, 망설이는 모습,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단두 문단에 함축적으로 아주 또 경제적으로, 예술적으로 독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으로부터 시작한 이 소설은요, 역시 마지막도 주인공으로 끝납니다. 이본 이야기는요, 6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마지막 문단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요, 바로 이렇게 끝나죠. 바로 제가 그때 고리대금업자 노파와
그의 여동생 리자베타를 도끼로 살해하고 돈을 훔친 사람입니다.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입을 딱 벌렸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백을 되풀이했다. 라스콜니코프가 결국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초반에 살인을 계획하고 망설이고 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본 이야기도 그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끝나죠. 자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자수를 하니까 경찰서장도 입을 떡 벌리면서 놀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달려오고 주인공은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완벽한 짜임새를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소설이 끝나는가 싶지만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필로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에필로그는 완전히 다른 시공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곳, 완전히 다른 시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 살인을 저지른 곳이 그 도시죠. 크고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 도시 빈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도시였지만 이제 에필로그가 되면 시베리아 유황에 처해져서 정말 넓은 목초지가 펼쳐지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 앞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는 보름 정도에 모든 게 다 완결이 됩니다. 죄와 벌의 그 본 이야기는요. 집중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집중합니다. 주인공에 집중하고 시간도 단 보름 안에 그 장편 소설이 다 끝나고요. 모든 것이 몰입감이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에필로그에 가면 완전히 다른 시간의 결, 다른 장소를 보여줍니다. 거의 숨막힐 듯이 작은 방이 아니라 이제 넓은, 정말 가없이 넓은 목초지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시간도 영원을 지향하는 전혀 다른 결의 시간이 펼쳐지죠. 바로 이곳에서 라스콜니코프는 드디어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자신을 묵묵히 바라봐준 소니아를 발견하게 되고 소니아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드디어 정신적인 부활의 길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필로그의 마지막은요.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점차로라는 말이 단어가 세 번이나 연달아 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야기. 한 사람이 점차로 소생되어가는 이야기, 그가 점차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그가 점차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제까지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설의 끝에서 또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데요. 이 시작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짧은 시간 안에 휘몰아졌던 그런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핵심어는 바로 점차로입니다. 바로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살인이라는 어떤 그 아주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역전하고 싶어 했던 주인공이 이제 그 인생 역전이라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점차로 바뀌어가는 삶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라스콜니코프의 정신적 부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면서 새로운 삶을 맞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